너에게 난 어? 전화하는데 이것도 꼬지? 여보세요? 아! 생실이야 나야! 아니 대표님! 내가 이번에 공로상만 받은 게 말이 되니? 그거 매니저가 다 알아서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걸 어떻게 믿어? 너 키운 게 난데 3위 안에 내가 없어? 응? 네! 4천 개가 넘는 댓글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세냐고 말이 돼?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야 선배 체면을 봐서 한 번만 이거 왜 못 믿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녕하세요. 와, 오세요. 저 아시네요? 네. 제가 건강증이라 좀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를 선배님이 믿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 오면 된다고 해서 왔어요. 아, 그걸 다 손으로 세신 거예요? 맞아요. 박재영. 시상식 전에 이거 집계 끝날까요? 가능하겠죠? 지금 몇 명 정도 셌어요? 4천 명 중에 317명. 내일까지 다 셀 수 있을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컴퓨터로 하나하나 세드리면 납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작진도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 쓴 거예요.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에 셀 수 있습니다. 그거 왜 이래요? Buy it, use it, break it, fix it, trash it, change it, mail, upgrade it. 결과 나왔습니까? 네.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컴퓨터 크롤링을 해본 결과 실제 손으로 세신 거랑은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대신에 저희는 소문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짧고 정확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뚝딱이 선배님은 아쉽게도 5위이십니다. 좋니 이거? 잠깐만 가만히 있어. 그럼 전화 한 통만 제가 할게요. 전화. 여보세요? 재민님. 재민님 5위래요. 뭐야? 너 손으로 샜지 너? 이거 과학적으로 된 겁니다. 아, 그럼 실험하고. 예, 안녕히 계세요. 실험했어. 오케이. 와우. 와우. 근데 잠깐만.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입니다. 학생이에요? 취준생. 네, 저희 취준생이죠. 그럼 여기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정말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네, 너무 만족합니다. 잠깐만. 저희 강시자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취업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시험을 보고 그다음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해야 돼. 그러면 취업이 돼요. 그래요? 너무 쉬운데? 그 면접이 그럼 오디션이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럼 제가 오디션 잘 보는 법 알려드릴까요? 네, 펭수님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제 나이는 10살입니다. 끝. 그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Hello, my name is 펭수. 10 years old. 펭수 매니저이자 자이언트 팬티비 조연출인 이성화라고 합니다. 웨어 라이프. 갑자기 질문을 하셨나요? 네, 할 수도 있죠. 대답을 하세요? 하세요. I'm from Korea. 한국어. 그럼 편하게 한국말을 할게요. 나가. 회사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을 수도 있거든요. 야근이 잦아요? 야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오케이 해주세요. 그러면 펭수 씨는 직장에서 상사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발견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럴 때는 사장님한테 일를 겁니다. 그리고요? 그거는 다음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일개 사원이 사장한테 일개 사원이라요? 무려 사원인 겁니다. 매니저님은 그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EBS는 괜찮아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지? 그거는 저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펭수가 간간히 던지는 따뜻한 말들? 그런 거에 힘을 얻어서 펭수를 좋아해요, 저는.
오늘 면접장에선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는걸요? 뭐라고요?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사랑해요. 네, 이런 거. 아, 이런 거. 펭수, 그 여들성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뽑아주면 할게요. 순발력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실 거예요? 확실하게 드릴게요. 저 와이프들의 꽃과 같은 시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여들 내놓기. 다른 노래 한 번만 들려줄 수 있어요? 한번 있어봐. 이따가 자신 있어요? 네? 자는 차. 안녕하세요. 펭아. 펭아. 펭티비 프로그래머로 입사해야 한 이유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저는 먼저 펭수를 너무 좋아하고. 합격. 다음. 만약에 직장 선배가 크리스마스에 뭐예요? 파티하는데 올래요? 그냥 뭐예요? 저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게 올래요? 하면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선약이 있더라도 펭수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다음! 묻지도 따지도 않고 펭수와 함께. 합격! 다음! 저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먼저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효녀시군요. 네. 합격! 질문 있습니다. 어제 질문하세요. 사내 복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있습니다. 어때요? 어떤 복지를 원하십니까? 점심 식사 제공이라고. 청취 100개 줄 수 있습니다. 캔이요, 캔이요. 캔. 김신지 씨? 네. 노래 잘 부르는 거 있나요? 올 것이 온 건가? 시작! 노는 게. 어떻게? 자, 마음에 드세요? 괜찮은 것 같기도. 괜찮은 것 같죠? 자, 여러분들? 듣고 싶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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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2,600 줄게. 좋아요. 콜 2,600원 바로 계약하세요. 싹비가 뭔가요? 펭수가 들고 있는 핸드폰 회사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오케이. 근데 선배님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오늘 싹비 3기 입학식이라서 사람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럼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날이죠. 그렇다면 언제나 힘들어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팽러뷰. 어이. 오. 오 예. 팽수 여기 왔어요. 선배님 뭐예요? 저 선배님 보러 왔어요.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인터뷰? 네. 뭐해요? 선배님 되게 웃기신가 봐요. 왜 그래요? 되게 안 믿겨요. 뭐가 안 믿겨요? 촬영, 이게 촬영이 맞나 싶기도 하고 되게 이런 기회 주신 거 되게 감사드리고 솔직히 어머 왜 그래? 왜 울어? 왜 울어요 선배님?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과분한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무슨 과분이에요? 충분히 자격 있어요. 무능과 안 보내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선배님이 도전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과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어제 하는 거예요! 언젠 알고 갔어? 펭수 이렇게만 또 점장님한테 혼나요! 잠깐! 펭수씨! 꽃게로 줄게요 이거! 나 점장이에요! 제가 오늘 담당 알바입니다!